안녕하세요. 오늘 그 시장을 마치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동안에 제대로 그 좋은 소식을 못 드리고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얘기를 안 해드렸죠. 지금 이번에는 그동안에 제가 무료 방송 목요일 날 방송을 한 이후에 변한 사실은 뭐 특별히 없는데 일단 목요일 날 금요일에 연속 올라왔죠. 미국 시장의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전 세계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의 융커 회장하고 일단 합의를 하면서 경제 뭐죠?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안정된 모습이 뭔가가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과세를 올리지 않겠다. 예. 그래서 고율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가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동안 상당히 지수를 보면 굉장히 어려웠지요. 예, 많이 조정받고요. 쌍바닥을 잡고 간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뭐 예측일 뿐이니까 그것을 맞는다 틀린다는 일단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2021은 뭐 추세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무너뜨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 팔고 새롭게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가장 경험이 많은 캠피셔 같은 명예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식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팔고 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쌍바닥을 잡고 강하게 나갈 때 우리가 설마 갈까? 갈까? 이러다가 보면 정말 갈때 우리가 매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갈때 조정이 30% 왔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갈때 추가 매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좋은 주식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마 이럴 때 읽어야 될 책이 캠피셔의 17가지 미신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우리 위리원들은 역시 뭐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강하게 보유한 것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 특별히 실적이 악화됐거나 또 판단을 잘못했을 때 비중을 줄이는 한은 있어도 추가 매수를 그럴 때는 안 하고요.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인데 어쨌든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상당히 강한 양봉을 주니까 굉장히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는 게 굉장히 많았죠. 물론 아직도 회복 못한 종목들도 많지만 제가 끊임없이 추천해서 갔던 종목들이 뭐냐 하면 무료 방송에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됐죠?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6,200원에서 추천해서 지난번에 제가 계좌를 보여드렸죠. 예, 1,089%가 나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올라갔을 때가 1,600 예, 50%의 수익률을 2015년 10월 13, 14 추천해서 아직 지금 매도 사인 없이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고, 분할 매수를 추가해서 들고 있는 회원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업황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정부에서는 최근에 5년 동안 5조 6천억을 투자해서 매년 5,100억 정도를 수소 전기차에 집중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가장 큰 호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차가 간다는 지금 2030년대 전 세계가 30% 정도로다가 전기차로 바뀌겠다. 벌써 이미 전 세계의 기업들은 벌써 전기차에 대한 벌써 올인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먹을거리가 계속 나온다. 따라서 강력 보유하라 그래서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갔고요. 또 최근에 가장 수익 많이 낸 것은 뭐죠?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지금 2016년, 2017년 대주 전자 재료 이게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또 깼는데요. 지금 여기서 2017년 상반기 1월 10일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500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추천했던 것이 에코프로. 이게 요거는 2016년 말에 됐고요. 그 다음에 PNE 솔루션 다 이게 다 뭐죠? PNE 솔루션 역시 지금까지 가고 있죠. 역시 여기도 2017년 상반기에 추천해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PNT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피 2017년 제가 16년이군요. 2017년 8월 7일날 엑선서 런칭 방송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무료 추천주로 여기서는 유료원들은 물론 그 이전에 여기서 샀지만 무료 회원들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했죠. 어쨌든 잘 들고 갔냐고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역시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PNE 솔루션,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이 굉장히 멋지게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하이 우리 유료원이 우리가 여기서 2017년에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도 또두 번이나 추천하니까 전문가님 샀는데 뒤로 떨어져서 어떡해요? 여기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비중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방송 시간에 늦게 샀는데 몇 프로 났어요? 했더니 45%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났죠. 지금 대충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수익 나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298% 났고요. PNE 솔루션은 500 몇 프로가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역시 뭐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이런 전기차 사막 콘덴서는 지금 뭐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1089%를 난 사람도 있고 600몇 프로 난 사람도 있고 400몇 프로 난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간 것이 이제 전기차를 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이제 그중에서 안간건 삼화전기는 뭐150%난 사람도 있고 삼화전기도 뭐 상당히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사막 전기를 사야 된다. 그래서 사막 전기를 사줘서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사준 것이 이제 후성이었는데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못간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하면 그 전에 물론 사가지고 지금 거의 100%나 있는데 최근에 여기 와서 또 여기 와서 또 추가 매수 전기차 없는 사람은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PNT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문제는 시장이 폭락해서 다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수해서 갈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가 가지고 가요? 주식은 좋은 주식은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팁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50인에 대한 유해를 송환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그 50분한테 물어봤던 게 뭐였었냐 하면 자 남북경협이 되는데 철도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예외를 지금 유엔 제재에 대한 미국 제재와 유엔 제재에 대한 그걸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냐? 이래서 비핵화가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여러분이 너무 비중을 들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남북경협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매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은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면 급등 나가다 떨어지면 또 아픈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남북경협 관계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서 저희가 뭐 꾸준히 여기서도 매수하고요. 꾸준히 샀습니다. 왜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나갈 수 있다. 어쨌든 뭐 올라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좋은 종목을 우린 들고 간다. 또나 실적 개선됐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들고 가도 큰 문제가 될, 남북경협이 끝나 하더라도 걱정 없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고요. 뭐 좋은 사람이라든지 개성공단이 뭐 열리면 좋다는 뭐 신원이라든지 솔직히 얘들은 그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입니다. 급등 나갔다가 반등을 해주긴 하는데 영업이익상 보면 상당히 좀 불량하죠. 적자투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는 더저 좋은 종목으로다가 만약에 남북경협이 끝난다 하더라도 설사 딜레이 돼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또 우선 들고 가면 이거는 관계없이 갈수 있고 DY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우리 위원들을 그냥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만약에 테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테마와 관계없이 기업의 실적 자체로만으로도 들고 가도 아무런 문제될 여지가 없어서 저희들은 매수해서 갑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자, 그럼 이건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실적 개선 종목으로 가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어쨌든 주가가 멀리 가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뭐 호재라든지 재료라든지 또는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갈지 몰랐지만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갈수 있는 종목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그 옷장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로 산 것이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코엘 패션. 제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코엘 패션이 또 나가죠. 그죠? 또 FNF 지금 얼마예요? 지금 500%가 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매도 사인 없이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수백 프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수백 프로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인터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안 샀죠 전부 다.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건 상당히 많이 왔죠. 그 다음에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무료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죠? 영미 컬링 대표가 굉장히 인기를 누릴 때 저는 선수들의 어깨에서 본 필라 때문에 필라 코리아를 사주고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샀으니까요. 올림픽 때. 지금까지 매도 없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간다 그러면 무슨 뭐 시장이 폭락했느니 어쩌니 관계없이도 얘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들을 본 거를 보면 물론 제가 추천했던 거다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래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 관계없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또 하나 팁을 준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매수한 것은 이 천기누설인데요. 인도 공장에 문 대통령하고 인도 총리가 스마트폰을 사인하는 걸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이 아모텍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참, 매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자, 매수 또 들어간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 많이 했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우리 추가 매수 들어간 겁니다. 추가 매수해도 더 좋습니다. 매수해서 들어가고요. 그동안에 많이 조정받았죠. 와이솔 역시 수혜주들이니까 강하게 나가고요. 가장 수혜가 많은 종목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인도 공장과 왕공 수혜주들. 자, 그러면 얘만 끝났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은 누구예요? 전기차와 관련도 되고 더군다나 인도 공장의 스마트폰과도 관계되는 실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종목은 누구예요? 역시 삼성전기죠.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오늘도 또 어제 신고가를 했었나요? 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이 투자를 보는 눈, 안목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북 주애들은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 개성공단에 가는 종목들 너무 성급하게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실적 좋은 종목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빨리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제 또 유해를 송환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선언을 해준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비핵화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한 분명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 오늘 뉴스에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어야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비핵화가 전제되면 개성공단도 열리고 철도 노선에 대한 그것도 풀어주는 거지. 그게 전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임기 내에 끝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건 연계돼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로 저는 기억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실적 좋은 테마가 만약에 안 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매수해서 가신다면 틀림없이 손실을 보기보다는 그저 들고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고요. 또 너무 무리하게 비중을 어겨서 달려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라는 이름으로 달려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은 북한 테마가 당장 어떤 호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편한 주식 투자로 갈수 있습니다. 자, 종목들에서 테마에 대한 해석. 남북 테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팁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은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 세계 30%까지 바뀐다는 소식. 또 하나, 현대차가 이번에 개발한 마블 렉소가 상당히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잘 팔리지 않을까. 미국에서 상당히 호평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현대차는 아직은 그 업종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죠. 자, 현대차는 아직 그렇게 강하게 나가진 않고 있는데요. 이번 지난달에 그 중국에서 사드 보복 해제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매출이 28% 늘었다고 그랬나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는 얘기하지만 또 이번에 또 파업 과정에서 상당히 손실이 좀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가면서요. 실적이 이번에 나오는 거 봐가면서 매수가 담하는 건 좋고요. 지금 그거보다는 현대차보다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들 수소차 일진다이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너무 급하게 왕창 사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부하기 전부터 왕창 사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벌려고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 손실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오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욕심을 내는 것이 이렇게 급등 나가면 빨리 사고 싶어요. 그리고 조정 막상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때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꼭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갈때 매수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또 주말에 또 휴가철도 됐는데 저희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휴가가 없이 그저 정규 방송을 계속 할 거고요. 자, 또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무료 방송을 오전 방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들어오셔서 잘 들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전략을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게을러졌다는 거좀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서 부자 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유보율이 마이너스 이런 기업들은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는 급등 나갈지 모르지만 결국 아까 봤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 3년 연속 뭐 적자 기업이니까 올라갔다가 다 그죠? 물론 좋은 기업들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예, 좋은 기업들은 역시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면 여러분이 이걸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추천하면서도 예, 늘 강조하는 것은 내 자녀한테 추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종목을 추천합니다. 설사 제가 추천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로 가 있을 겁니다. 저의 유튜브에 올렸던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꼭 부자 되는 투자자가 되시고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엑스원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멋진 주말 되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